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일리커피의 원두 두 종류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클라시코 원두랑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진한 실제 일리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인텐소 원두를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시코 원두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일리커피의 모든 원두는 이렇게 주석 합금캔을 이용해서 질소로 압축 포장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때문에 다른 원두에 비해 풍부한 향을 비교적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클라시코 원두는 9가지의 아라비카 원두로 블렌딩 되어 있고요. 진함 정도는 미디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텐소 원두인데요. 동일하게 9가지의 아라비카 원두로 블렌딩 되어 있고 클라시코 원두보다 좀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으며 맛의 강도도 더 센 편이에요. 오늘 이 브레빌 870 머신을 이용해서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만들어 비교 테이스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만들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클라시코의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아메리카노는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랬어요. 라이트하면서도 바디감은 어느 정도 묵직하게 느껴져서 되게 조화를 잘 이룬 맛인 것 같았고 진짜 산미가 1도 없어가지고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대중적인 맛인 것 같았습니다. 카페라떼도 아메리카노처럼 라이트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우유의 비린 맛이 많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끝에 약간 그 우유의 단맛, 조리폼 같은 단맛이 되게 잘 느껴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원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텐소의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텐소의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도 만들어 봤는데요. 아메리카노는 확실히 인텐소가 더 진한 것 같아요. 아까보다 바디감도 더 무겁게 느껴졌고 끝에 약간 쓴맛이 있긴 했지만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진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인텐소의 아메리카노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가 진한 만큼 카페라떼가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은 인텐소의 카페라떼였습니다. 목넘김이 정말 부드러웠고 그 중후한 바디감과 우유가 잘 만나서 단맛을 잘 이끌어내준 카페라떼였습니다. 인텐소 또한 산미가 진짜 1도 없어서 인텐소랑 클라시코 모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원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리커피의 클라시코와 인텐소의 원두를 비교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나는 약간 라이트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커피를 가볍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라시코 원두가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커피의 중후하고 진함 그리고 나의 포만감을 어느 정도 채워줄 커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텐소 원두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리커피의 원두는 어떤 원두로 블렌딩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원두를 고르실 때 조금 헤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 영상을 보시고 일리커피의 원두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